진수 직장에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의 거창한 발전을 이끌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인 핵무력을 더욱 장성 강화하고 국가의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져 민족의 세계적 수건을 성취해준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여우라 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어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여우라 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 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영장, 탁월한 인민의 용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펼쳐 올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병의 위병들이 장장 70여 성상 가없이 놀분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 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승대어 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필 상징으로 빛나는 라몽색 공화국기를 서서히 개양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의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이관할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 원수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 용호로 명명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 증서를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중함 전대장에게 수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축하 연설을 마치시자 여러 가지 분출한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단했습니다. 봉대 참수함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은 우리식 참수함 공업의 발전 방향과 신용 참수함 개발 방도를 흔히 밝혀주시며 해군 무력 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 잠수함 공장 책임 일꾼들과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병철 원수는 공장 지배인으로부터 진수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했습니다. 진수! 진수 신호가 내리자 해군 무력 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의 순간을 체감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 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적 국방건설 정책을 선결한 양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군수노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 창건 75돌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 세기 함선 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 애국자 영예 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 전투원의 감독분 영예를 계속 드니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9월 7일 시험 항해를 위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전술 핵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부두에서는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가 공화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 군기와 영예 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사령관 김용식 해군 대장과 정치위원 김창국 해군 중장,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 함대 지휘관들, 수중함 존대의 군정 지휘관들이 경모의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술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함의 무장 체계와 잠함 작전 능력을 려야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혁명 무력 건설에 중핵적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 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 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해군 무력의 첫 세대 영웅 지휘관이었던 김군옥 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 세대의 위대한 해병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 사상적, 정신 도덕적 준비에서도 혁명 전쟁 준비 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 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서 창조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 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의 전체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그 어떤 대적도 압승할 무족의 보검을 쥐어주시고 몸소 함해까지 오르시어 안전항해와 무운을 기원해 주시며 백전백승의 항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용장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핏줄기로 간직하고 바다의 결사대 해군의 억센 주먹으로 영영 떨쳐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5돌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 핵공격 잠수함의 진 소식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 주체적 해군 무력의 강화 발전사와 국가 핵 무력 건설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 선진 해양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회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 깊은 계기로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 것입니다.